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성령과 바알세불 위대한 말씀 시리즈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거의 이제 일방적인 적대를 예수님께 하고 있고 미우면은 뭐도 믿죠? 이쁜 짓 하는 것도 믿고요. 그 다음에 잘한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 앞에서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저 사람에게 미움이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에이즈라고 그랬어요. 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영적인 에이즈예요. 미움과 증오는. 그리고 미움과 증오는 상대방을 향한 것 같지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움의 화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과 천국과 공존할 수가 없어. 미움이 생기면 여러분이 에이즈에 이제 걸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미움은 내 안에서 몰아내야 돼.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미움은 정당화되나요? 안 됩니다. 미움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미움이 만약에 정당화된다면 미움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정당화돼서는 안 돼요. 미움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 안에서 사라져야 돼. 미움이 정당화되면 나는 미움의 온상, 즉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질시와 질투와 증오가 점점 차오르면서 그들은 그들의 증오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다윗의 자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고 다 놀라며 두려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면서 놀라며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질병과 재난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가. 그냥 병을 낫게 한다는 것만, 의술이나 아니면 어떤 매직으로 낫게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의 죄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들 앞에서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사실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미워할 명분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슨 혐의를 뒤집어 씌우냐면 귀신의 왕과 타협하고
귀신의 왕과 계약을 맺고 귀신의 왕의 하수인이 되어서 귀신을 쫓는다.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을 쫓는다. 마치 늑대가 다른 힘이 약한 그런 짐승들을 내쫓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명분은 증오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 죄가 죄를 몰아낸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분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쟁하는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서 도대체 얻는 게 뭐겠느냐? 그것은 분쟁에 불과하다. 내가 분쟁하듯이 너희들 가운데서 분쟁하듯이 마치 귀신이 귀신을 쫓듯이 내가 저 영혼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귀신과 싸우는 것이라면 말이죠. 이것이 분쟁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듯이 싸우는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분쟁에 불과하다. 거기 어떻게 평화의 나라가 그리고 구원의 세계가 에덴의 회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은 다시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분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귀신 취급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메신저,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재난이나 질병을 몰아내거나 이겨내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으로 다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은혜를 온전하게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런 문제로 좀 고민하고 있어요. 또 얘기하다 보면 집사님 뭐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고민해보죠. 예. 마치 고민하고 또 갈등하면서 하나의 진리를 위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재밌겠어요? 가능하겠어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알지 말라? 칼을 주러 왔노라.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불화하게 하고 가족과 가족이 불화하도록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오빠, 진리란 그런 거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고 갈등하는 거고. 여러분 갈등 좋아하세요? 뭔가 평화로운 것을 보더라도 보이는 것 같구만 우리가 봐서는 안 돼. 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드러내봐야 돼. 저 사람이 웃는 얼굴은 웃는 얼굴이 아닐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것은 뭔가 다른 성례가 있기 때문일 거야. 감추어진 갈퀴를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세요? 화 있을진저.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발전해서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샬롬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칼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실까요? 왜 불화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실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에 속한 세계와 비은혜의 세계를 구별시켜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죄와 은혜를 구별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이지 우리에게 무조건 갈등하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예, 힘들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정복해가라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율배반적이지요. 주님의 칼은 우리 안에 가짜 평화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눠 놓으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하나님 없는 삶이냐.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하는 삶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그것을 칼로 나누어 주시고 불로 태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삶에 대하여 죽고 태우고 가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온전한 하나님의 중심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전한 지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온전한 정치제도는 신정정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목자가 되시는 삶. 에덴 동산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든 것에 스위치를 주고 OX를 누르는 50대 50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모든 것에 초기값을 주고 계시는 0대 100의 세계, 이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제가 양육반에서 어디든지 자주 말씀드립니다. 50대 50은요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뿐만 아니라 50대 50은 저주입니다. 내가 50%의 죽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갈등하면서 이루어간다는 것은 늘 50대 50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여행을 보냈어요. 근데 자녀가 살아올 확률이 50%. 보내겠어요 여러분? 안 보내죠. 내가 아프리카 가는데 에볼라 걸릴 확률이 50%. 가겠어요? 안 갑니다. 여러분 그건 죽음이고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50대 50.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50대 50이지 뭐. 근데 나는 상관없어. 이렇든 저렇든. 그 얘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지 하나님 믿으면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50을 기대해요? 기대한다는 말은 100을 기대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50을 주셔요? 네 하는 거 보고, 네 싹수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온전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스스로 갈등하면서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분쟁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속수무책으로 염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의 간섭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는 바리새인들, 영적 생활을 마치 타협과 투쟁의 삶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은 광야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광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광야로 내보내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는 언제나 우리가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왜? 왜 하나님이? 또 붙이는 말이 있어요. 하필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예,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와 대결하고 갈등하는 듯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방식이고 비은혜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요. 누가 철도를 놓으면서 이 철도를 놓으면 기차가 가다가 사고 날 확률 50%. 누가 그런 기차를 놓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예,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뒤에다가 광야라는 말을 붙이고 그 앞에다가 왜 하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다가는 우리가 단서를 달아붙여요.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네?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어디다 보험을 들어요? 죄와 불신앙에다 보험을 들어요. 나머지 50%를 찾아다가 거기다가 보험을 들어놔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신 일은 승리가 아니고 어쩌자고예요. 어쩌자고. 하나님이 내게 간증을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격하고가 아니라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간증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기대하는 거죠? 예. 뭐가 어쩌자고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의심, 그리고 내 안에 불안. 그래서 갈등 대 갈등이에요. 고난 대 고난이에요. 문제 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려움 대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늘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저는 이런 게 문제예요. 아, 지금 이런 어려움 앞에 있는데 기도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는 당연히 않고, 그리고 계속 갈등의 연속인데 얘기는 늘 하나님 기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알세불이 귀신과 싸우는 형국이 되었다고요. 50대 50일 뿐이고 기쁨도 없고 보장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왜 하필 어쩌자고, 그리고 광야 목마름, 네. 끝도 없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종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 예수 믿는다고 해, 예, 그 명분은 주고 실질적인 것만 다 뺏어가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잘 믿는다고 해, 오케이, 거기까지 나는 양보해. 그러나 내가 실질적으로 네 삶의 방식을 갈등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야. 너의 은혜 생활이란 갈등하는 거야. 너의 영적 생활이란 네가 고통받는 거야. 갈등 대 갈등, 시련 대 시련, 고통 대 고통, 문제 대 문제. 그게 너의 삶의 방식인 거야. 이것이 예수님을 적대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대우하지 못하는 비은혜적인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비은혜적인 종교인의, 처치맨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종종 쉽게 그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한사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갈등과 갈등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통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와 염려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없냐고요?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은 내 염려와 비교했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이루셨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어요. 저녁에 교회 왔다가 제가 전에는 집이 20km밖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집에 돌아가다가 피곤하거나 잠깐 해가지고 제 자동차가 교각을 들이받고 거기서 뿅 요거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다고요. So what? 그래서요. 뭐가 잘못됐어요? 주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죠. 주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죠.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하나님이죠. 보험을 안 들어놨다고요? 예, 집문서를 안 해놨다고요? 내가 떠나고 나면 누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온정을 베풀어줄지 모른다고요? 예, 그거는 에덴 동산 추방이고 지금까지 있는 인간의 걱정이에요. 모든 인간의 걱정이에요. 동쪽으로 가면 누가 나를 맞아줄까? 서쪽으로 가면 누가 나를 대적하지 않을까? 북쪽에서는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남쪽에서는 우리 자녀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인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두부옷을 갖지 않으셨고 어디 가도 환호받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인정에 기대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풀, 들의 꽃보다 너희가 귀중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믿음과 이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그대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염려 쪼가리, 귀신 쪼가리로 바꾸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50의 가능성이 아니라 1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 줄로 고백합니다. 질병이 와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질병조차 이길 수 있는 열쇠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제가 쓰지를 않기로 한 말 중에 하나가 고민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고민합니다라는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뭐 부정적인 말을 저도 이렇게 저렇게 나도 모르게 종종 쓰지만 저는 고민합니다라는 말 쓰잖아요. 아, 제가요. 목회를 어떻게 잘할까? 성도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하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그랬죠? 너희 구할 것을 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할 때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옥에 갇힘으로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던 이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세상에서 당하기도 하고 오해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가 감옥에 낙착됨으로 그의 비전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는 하나님의 선물은 백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초라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초라합니까? 내일 먹을 끼니가 결정되지 않은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아무 힘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온전히 건강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기력합니까? 예방주사 하나만 또 못하고 그리고 내일을 보장해주는 어떤 약속만 또 하나님의 은혜는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것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이니셔티브로 너희들과 갈등하고 타협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랬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신 일이라. 그렇다면 너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그 성적표가 저의 은혜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 주 좀 피곤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주님이 불러버리셨어요. 어? 딸깍 했다니까 요거.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갈걸. 한 주 차인데. 에? 지난주에 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 주 좀 기도 안 하고 신경질도 좀 나고 몸도 안 좋아가지고 에이씨 하고 있다가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이번 주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좀 밑에 가서 너 다시 주가 올라오면 올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바꿔 말하면 근심, 염려, 걱정은 항상 있을 것인데 예,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때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상의 삶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면초가의 삶을 겪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가장 귀중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는 광야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성경에서 광야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미로의 장소이기 때문이고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샘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가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나침판이 주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라는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승냥이가 울고 그리고 메마름과 죽음의 곳, 불모의 땅 그런 광야를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광야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뭐 대단한 선을 그렸나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배는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50대 50의 가능성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염려 대 염려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린 염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신 그 은혜의 일들을 확신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귀신의 일들처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마치 고통스러운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앞에 왜 하필 어쩌자고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의심하고 늘 자신을 50%에다가 가두었습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 이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그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쪽 편에 서겠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합니다. 왜 하필 그런 말은 제사전에 없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0대100의 싸움에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것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동굴에 불안하고 슬픈 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시편 57편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열방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그 서글픈 동굴 속에서의 도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장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갈등 대 갈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삶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예배이고 우리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광야로 만드는 불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대 50 갈등 대 갈등 고통 대 고통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소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감사하는 자의 몫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뻐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항상 기뻐하라. 예, 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니요, 그런 일은 전혀 없죠. 아예 지능이 확 떨어져 버리면 웃는 얼굴을 하겠지만 그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예, 어떤 때 기뻐하죠? 여러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제가 실험해 보니까 저도 참 노래 듣는 것도 부르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좋은 노래를 들을 때는요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항상 좋더라고요. 때로는 약간 슬픔처럼 오고 때로는 약간 기쁨처럼 오지만 그래도 좋은 노래를 들을 때는 항상 좋아요. 예, 항상 좋아요. 좋은 찬양을 들을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오늘 응답 찬양을 뭘로 올까 한참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성령과 바알세불 응답 찬양을 뭘로 하지? 우리 강문규 전도사님이 목사님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주제가 그게 아닌데. 예. 그러고 있는데 본당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감사해. 우리 오충 목사님과 찬양팀이 찬양이 들으니까 제가 그 순간에 그 찬양 한참 나도 모르게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리라. 그렇지. 감사함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그래서 제가 감사해 오늘 응답 찬양. 좋은 찬양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찬양이? 아니요. 고민되는 법. 고민이 될 때도 찬양은. 사울도 악신에 들려있을 때에도 그가 정신분열을 앓고 있을 때에도 좋은 찬양을 다윗이 부를 때 그가 일시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 상태가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주를 바라볼 때, 기쁨의 이유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나타나면 꺄악 하는 사람들이
뭐 인생에 좋은 일이 많아서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예, 전에 연사마 공항에 뜨면요, 일본에 있는 아줌마들이 그냥 막 도시에서 도시를 옮기면서 한 번만 볼 수 있다고 해도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가면서 한 번만 자기를 향해서 눈빛을 돌려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마음속으로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은 너무 기뻐하죠. 안 바라보면 어때요? 그래도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가 저기 계심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집에 가니까 뭐 폭탄 맞은 것 같아. 그래도 기뻐. 왜냐하면 나는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일을 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이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정말 귀중한 것을 위해서 귀중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어트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 스타를 기뻐하듯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노래를, 좋은 찬양을 부를 때 기뻐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성인인 척 하지 마세요. 고민하듯이, 갈등하듯이, 어떤 답을 찾아야 되듯이,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회가 아닙니다. 바오사도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의 삶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을 버리십시오. 예, 광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받으며 오늘 말씀에 결국 주님이 승리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대적을 묶어버렸다. 예, 결박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